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베로니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업 있어요? 무슨 수업? 인석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왔어. 오랜만이에요. 브리트니님, 반가워요. 여기는 아니요, 여기 삼성병원인가? 용진이 건강검진 받는데 따라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SEEVWJ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ove you, baby. Thank you. 공연은 없습니다. 아니다. 그 창현이랑 디아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사실. 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부 초음파 기다리고 있다. 아, 뭐 수면 내시경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하면 하고 나서 막 하잖아요. 그거 헛소리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아, 여기 나랑 분위기가 너무 안 맞아. 답답해요. 아까 커피 사러 왔다 갔다 하는데 길 잃어버렸잖아. 병원인지 공항인지 구분이 안 가. 저희 10월 5일날 콘서트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포스터가 아마 오늘 내로 나올 겁니다. 대준이가 이제 열심히 디자인하고 있는데, 포스터 디자인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Say hi to Brazil. Samba. 지금 대학생분들은 수업 중이신 분들이 좀 계시구나. 미호님, 반가워요. 아침부터 열일 감사해요. 이번 달 공연장 신청 도와주신 거 어제 이제 유튜브 라이브 할때 말씀드렸는데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홍대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팀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덕에. 이제 뭐 음악 방송이 아니어도 잘하면은 이제 다른 케이블이나 방송국에서도 여러분들 뵐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페인도 잘하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거막 스포해도 되나? 방금 된다는 거 아닌가? 저 얼굴 가까이 대고 있는 이유는 여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괜히 다른 분들 나오셔가지고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요새 저희 팀이 막 이제 그런 다른 프로그램 제의가 이제 하나 둘씩 들어와요. 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입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항상. 오늘은 또 이제 용진이 건강검진 받고 저는 일산 넘어갈 것 같아요. 일산 가서 대표님 만나 뵙고. 오늘도 미모는 빛이 나네. 참 민석장님 말을 항상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고마워요. 인도네시아, 헬로.
하이. 여기 땀펌을 해야 되나봐. 여기가 자꾸 떠. 공근이가 머리를 잘못 자른 건지. 이 양 옆이 뭐야, 봐. 계속 뜨잖아. 여기를 다운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업 중인데 라이브. 수업 열심히 듣고 계시지 않죠, 로라님? 아니에요. From Mexico. 저는 살면서 건강검진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집에 가위가 그거밖에 없어요. 용진이가 받아서 이제 처음 와봤는데, 성상병. 너무 넓고 커요. You smile is so cute. Thank you. 민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 창현이의 리릭 비디오가 저희 오피셜 페이지에 업로드가 됩니다. 제가 이제 팬톡방 통해서 여러분들 따봉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한 번씩 시청해주세요. 저희 팀 디자이너 대준이가 고생해서 만든 리릭 비디오입니다. Hello from Argentina.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수업보다 오빠 더 중요한데 계속 보면 선생님이 화날 것 같아요. 아, 나도 대학교 다니고 싶다. 저도 한 학기 다니면서 꼭 봐야죠. 고마워요. I love your eyes. Thank you. 대학교를 다닐 때 수업을 진짜 안 듣고 말 안 듣는 학생이었죠. 저도. 슈퍼주니어 앨범? 지금 노래도 스밍하고 있다고요.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Where you at? 어디야? Where you at? 어디야? 그만두세요. 아, 저 다이어트 해야 돼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저 활동할 때 60이었는데 지금 88kg 말이 됩니까? 실화냐? 다행히도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 얼굴에 살이 안 쪄서. 소영님 안녕하세요. How old are you? 100 years. 대학생활 말 다 하셨죠. 다음 주 방송에는 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봉월드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대학생활 하다가 군대 이야기도 재밌겠다. 군대 이야기 재밌어요. 진짜. 제가 갔던 군대는 10년도 군번이니까 제가 어제는 부은 거라니까. 아니 근데 볼에 살이 많이 찌긴 떴어. 얼굴에 웬만하면 살이 안 찌는데 체질이 진짜 많이 쪘어요. 요새 춤추는데 생각해보세요. 60이었던 사람이 지금 88인데 30kg 넘게 무게를 달고 춤을 춘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납니다. 무릎이 아파. 무릎이. 뭔 얘기하고 있었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3009님. I love. 군대 이야기. 맞아. 군대 이야기 재밌어. 저는 오빠 진짜 새로운 아이폰 바꿨어요? 아니요. 그거 스노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게 제가 셀카 장난으로 올렸는데 제가 핸드폰 바꾼 줄 알고 친구들이 번호 옮겼냐고 막 연락 오고. 딱 보면 손이 제 손이 아니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 아, 근데 핸드폰 바꾸긴 할 거예요. 저 선물 받아서 노트10으로 바꿔야 되는데. I wish I spoke in Korea. I love listening to people speak. Thank you. 제가 10년도 군번이니까 저 막 입대했을 때
연평도 저 입대하고 훈련소 지나고 자대 배치 받자마자 연평도 터졌거든요. 그때 이제 막 진지 올라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바들바들 떨면서 막 선임들한테 욕먹으면서 막 근무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저 이제 요새는 다 신막사로 개편이 돼서 침대 쓰고 그러잖아요. 저희 침대 아니었어요. 저 구막사 사용했는데 부조리도 엄청 많았고 맨날 때리고 애들 바꾸면 우리는 같은 아이폰인데 저는 아이폰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처음 이제 노트 아니다 갤럭시랑 노트만 써봤어요. 아 맞네 시기가 그 시기네요. 니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 miss you, I miss your post. 파츠 호스트 아니요 지금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 용진이가 종합검진 선물 받아서 종합검진 받으러 왔어요. 용진이가 초코추님 반가워요. 키바님 반가워요. 오늘 삼성 유저이신 민석씨 사실 제가 그것도 그건데 옛날에 저 잠깐 나올래? 괜찮아. 용진이 지금 거의 스님 멀리서 찍어줄게. 나 내 시간 받아야 돼. 나 들어가도 되냐 같이? 끝나고 아마 녹슬걸? 그래? 한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나 그 복부 처음 봤는데 느낌이 어때요? 애기 그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용종이 있대요. 용종이 뭐야? 커지면 안 되는 거. 배가? 아니 담낭 알아? 쓰레기 몰라. 아니 그 수면 위검 다시죠? 네. 여기 안쪽으로 앉으세요. 위검사 받으러 갔는데요. 아, 저는 아이폰 친구 거를 써봤는데 제가 손이 엄청 큰 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노트 사용하게 된 이유가 손가락 큰 사람들이 쓰기 되게 불편해요. 그것도 있고 조금 저 기계치라서 헐 그거 떼야 해요. 용종이 암 비슷한 거. 암? 용구는 우리 멤버들 중에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 노트는 예전에 아프리카 위에 샀어요. 전 노트랑 갤럭시 그냥 그거밖에 안 써봤어. 잘 모르겠어요 아이폰 사실. 커지면 큰일 나는 건데. 헬로. 보나가 안녕. 난 당신의 귀에 피어싱을 좋아. 난 여전히 그 피어싱을 가지고. 이거 헬릭스. 아 이거 진이 형이 피어싱 바꿔보라고. 너 그 피어싱만 바꿔도 이미지 확 바뀐다고 막 그러시는데 고민 중이에요. 한번 바꿔볼까? 근데 이게 제가 피어싱을 한지 이 헬릭스를 한지 옛날에 활동할 때부터 쭉 해왔으니까 이게 약간 팬분들이 이제 팬아트로 그림 그려주실 때도 이게 약간 상징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꾸지 말까 고민도 되고 좀 그러네요. OTA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종이 암으로 변한다고요? 건강검진은 전 살면서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다. 아 남자 가오가 있지. 그냥 한강 가서 뛰면 돼요. 저는 저의 옛날에 권투 할 때 그 내공으로 저는 암도 달리기로 뛰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옛날에 신경성 안면마비 왔을 때 입원을 했었는데 제가 신진대사량이 남들보다 엄청 높대요. 그리고 뭐야 저혈당이래요.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한 끼만 안 먹어도 어지럽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야
밥 굶지 말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스마이프로 캡처. 귀가 뚫리지 않았습니까? 저 피어싱 구멍 뚫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저번에 여기 하나 더 뚫었었는데 피어싱이 빠져서 잃어버리면서 막혔어요. WH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삼성병원이에요. 칠레. 그러니까 건강검진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요새는 헌혈을 안 한 지 좀 됐는데 헌혈이 취미였거든요. 헌혈증 모으는 게. 근데 그 헌혈을 하면 그거를 주소지로 막 보내줘. 피 검사해가지고 내가 정상인지 막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헌혈 한번 하러 가야겠다. 그니까 하나가 안 보인다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뚫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민성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3009님. 저도 헌혈 많이 했는데.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동네 친구들이랑 옛날에 돌아다니다가 돈도 없고 배고프고 심심하고 그러면 같이 헌혈하러 갔어요. 어디서 초코파이 먹고 그거 막 롯데리아 헌혈하면 롯데리아 저 때는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 교환권이나 CGV 영화 관람권 막 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런 거 받아가지고 막 그랬죠. 영화 보거나 아니면 햄버거 집 가서 햄버거 먹고 그랬죠. 헌혈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요? 헌혈하면 건강이 좋대요. Hi from Mexico. Love you. Thank you. 맞아요. 와, 나 빈속에다가 아메리카노 두 잔 먹으니까 보시면 이거 아까 제가 두 개를 사왔는데 용진이가 못 먹는다 그래서 제가 커피 두 잔 다 마셨어요. 아메리카노. 저 하루에 여섯 잔, 일곱 잔씩 먹긴 한데 So cute. Thank you. 그때 헌혈하려고 줄 섰는데 몸무게 때문에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근데 저도 지금 한번 가봐야 돼. 저 몸무게가 30kg가 뚫었잖아요. 헌혈 못할 수도 있어. 저 이렇게 얼굴만 봐서 살 찐 게 안 보이는데 제가 진짜 지금 과체중이거든요. 저 키가 77인데 몸무게가 88이면 말 다한 거지. 고도비만이지, 고도비만. 체중 미달도 있었지만 빈혈이 심해서 카페인 중독자. 멕시코에 오면 나 같은 팬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요? 근데 왜 행사가 안 들어오지? 저는 이제 행사 공연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렇게 가봤어요. 가장 헬로 귀요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이 잠겨. 성대결절 왔다가 목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5일날 공연하는 거 콘서트 준비한다고 엊그저께부터 계속 노래 부르고 있는데 목이 또 다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겸니님. 죄송해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요. English. From 포르투? 어느 나라를 가고 싶습니까? 저는 못 갈 것 같긴 한데 올해 목표가 일본 여행 가는 거였어. 후쿠오카 가서 요인 넘어가가지고 료칸에서
이제 온천 하면서 이렇게 입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겨울, 가을 겨울이 제일 바쁠 것 같은데 아마도 방송 준비하고 뭐 뮤직비디오 찍고 하면 오빠 이렇게 섹시하게 하고 어딜 왔죠? 송 누나 안녕하세요. 여기 삼성병원이래요. 사람들 나올까봐 보여주지 못하겠는데 삼성병원이라고 하네요. 병원이 엄청 커. 욕한 제주로 갑니다. 제주도? 제주도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뭐 돈도 돈이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돈은 둘째치고. 아, 용진이가 종합범진 선물 받아서 받으러 왔어요. Hi, you are so handsome. Thank you. 삼성서울병원. 네, 이게 보호자가 한 명이 있어야 된대요. 뭐, 뭐냐, 그거 막 수면 뭐 그거 하면 보호자가 한 명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와줬어요. 이거 끝나고 또 일산 넘어가서 저희는 전기엑스 대표님 만나고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저녁에 인터뷰도 하나 떠야 되고. 요새 정신이 없어요, 아빠. 건강을 생각해주는 송 누나. 수면 내시죠, 수면 내시죠. 맞아. 잠시. 제 핸드폰 배터리가 그때까지 버텨주면, 이제 한번 그, 용진. 한번 보여주면 재밌긴 하겠다. 안녕 오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수면 내시경 라이브 방송 가나요? 근데 배터리가 저 집 나올 때 100%였는데 지금 50% 미만이야. 핸드폰 게임 해가지고 그러나? 어머니. Can you speak English little bit? Little bit. 근데 little bit이 맞는 표현인가? 구글 번역기로 내가 본 거긴 한데 아는 언니 수면 내시경에서 보호자로 갔죠. 인석대가 시겠습니다. 인스타 라이브 하면 배터리 진짜 빨리 닳아요. 이번에 노트10 선물 받은 게 있는데 그걸 빨리 바꿔야겠어요. 일본어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와 인석대데스 도조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맨날 똑같아. 아, 일본어는 저 고3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일본어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못할 수가. 이화에서 큐어치 땡큐. 내시경 있는데 의사쌤이 독하다고 했다고요? 그거 뭐 아픈가요? 어떻게 커피도 다 먹었고 여기 병원이 엄청 넓어가지고 막 카페도 엄청 멀고요. 밥을 안 먹었더니 너무 뭐라 해야 될까 배고프고 빈속에 커피 먹었더니. 유심만 일단 바꿔놓고 자료는 천천히 확인해요. 아 유심 아예 새로 살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 핸드폰이 제가 물에 막 빠뜨리고 그래가지고 다 망가졌어. 나에게 인사를 보내주세요. Hi. I love you. 죄송합니다. 아, 어제 라면을 먹고 잤더니 제가 어제 해물라면을 끓여가지고 먹었죠. 평생 안 살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아니 대리점이 너무 뭐 안 여는 시간이 많아. 뭐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막 6시 넘으면 닫고 검사 끝나면 밥 먹을 바로 일산 넘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할 게 많아서 진짜 할 게 많아요 오늘은. 새벽에 그랬죠. 오빠가 휴수라서. 아, 나 그거 가져올 걸 그랬다. 칼림바. 그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연습하기 편한데, 악기. I'm having a chance, give me the spirit.
아, 저 영어를 잘 몰라서 미안해요. 슈스라뇨. 인성이 참 좋으시네요. 짠. 하필 오늘 친구분 제정신 아닐 텐데. 그게 오래 가나? 칼림바. 평일에는 8시까지 안 해요? 모르겠어요. 대리점을, 제가 휴대폰 대리점 다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무엇이냐. 이게, 노트10은 그거란 말이야? 5G란 말이야? 그럼 요금제가 바뀌지 않나요? 엄마한테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굿모닝. 나나트리님 반갑습니다. 동생들을 짓밟으며 연주했던 악기. 마지막. 친척 동생들이랑 장난 많이 쳐요. 나이 차가 좀 있어가지고. 오빠 테스트를 받고 있어.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는 저 살면서 처음 쳤던 안무가 슈퍼주니어 쏘리쏘리였어요. 그 다음 비스트 쇼크. 대리점 평일 6일까지 6시까지 바뀌어요? 엄마한테 말 안하고 바꾸면 혼나려나? 아까도 아빠한테 전화해서 10만원 받았는데. 아빠 더 열심히 돈 버시고요, 차 좀 사주세요. 제가 이제 차가 가지고 싶거든요. 머스탱이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 Say hello, my name is Nebula? 나빌라? Hello? 오, 마지막 동생에게도 표했다요. Where? Hospital. Hospital. 발음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면허 없는데 운전은 할 줄 알아요. 면허야 뭐 금방 따겠지. 아, 나 머리 뜨는 거 진짜 스트레스 받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뜰려야지. 아니 그 건물 살 때까지 공연주 열심히 해야죠. 공연주? You sick? No, my friend. 아픈 건 아니고, 영진이 그 종합검진 선물 받아가지고 그거 왔는데 보호자 필요하다 그래서 따라왔어요. 머스탱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한 3,000원? 이제 유지비가 많이 나가지, 기름이. What are you doing? 건물주. 나도 건물주 하고 싶다. 건물주 하면 마음은 편안하겠다. 오빠는 내 마음도 무면허로 치고 다니니까. 아, 멘트 지렸구요. 일단 무면허 운전자로 신고부터.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Hello. 배터리 왜 얼마나 남았지? 30밖에 안 남았어. 굿모닝. 이게 되게 오래 걸리나봐요. 일산 가야 되는데 걱정이네. 늦을까봐. 택시 타고 넘어가야겠는데. 안녕하세요, 0274님. 오빠, next time live again with Con Love Place. 바른 길로 가게 도와줘. 저를? 저는 통제가 안 되는데요. 바른 길로 절대 못 갈 거. 핸드폰 꺼질 것 같아요. 맞아요. 스크신의 스타트 테스트. 시험 잘 보시고요. 저는 시험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충전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만약에 맡기면 맡길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뭐하죠? 저 영어 해석이 오빠 도라이끼 아 나의 똘끼가 좋다는 말인가? 아니 저 같은 정상인이 어디 있습니까? 커피 하루에 10잔씩 마시고 당신은 내 호감입니다. 고마워요. 힘내. 오 갑자기? 고마워요 유기로님. 어 진짜 살 빼야겠다. 와. 내가 정상이라고 하니까 왜 다 물음표를 일제히 올리시는 거죠? 아니 나같이 바르게 자는 사람이 어딨어? 큰 사고 한 번 안 치고. 저는요 학교 다닐 때 공부밖에 안 했어요. 아 솔직히 여기서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 많았을걸? 언어 영역 2등급 받아본 사람 있어요? 여기서? 아? 순간 무슨 말인가 싶어. 아이, 나나트리님 감사합니다. 저 오빠가 1g이라도 빠지는 게 싫어요. 아니야, 살 빼야 돼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브라이언 맥나잇의 One Last Cry 제일 좋아합니다. 절대 팬들 한마디도 안 친다. 아이 푸아 벤트 형이야 1등급 봐봐 없잖아 나보다 저는 공부를 했으면 잘했습니다 여러분 오빠 act like bad boy 저는 할 때는 언어 영역 2등급도 받아봤어요 수포자여가지고 그러긴 했지만 김미 그렇다고 볼게요 그렇다고 볼게요 무슨 말이야 그 머리가 지금 작사 작곡하는 데 쓰이잖아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천재기 때문에 저는 멜로디나 이제 곡의 구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아 그 곡 느낌에 맞는 가사를 표현을 못해요 내가 그 진짜 요새 고민이야 등급 다 부질없다 Everything about you is precious. Lots of love. 수능 포기자. DNC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계속 하게 되면 저 핸드폰 배터리가 완전 나갈 것 같아요. 이따 전화 올 때도 있고 좀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월 5일날 저희 콘서트 뭐 빠르면 오늘 저녁에 업로드 될 거예요. 지금 대준이가 디자인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해자 콘서트 놓치지 말고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라이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